장풍쌤 라방 키셨네. 심심한데 잘됐다. 준비됐나요? 자, 지전역은 다 끝냈니? 지전역으로 지구과학원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잡은 거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냐면 지구과학원에 대한 개념을 술술술 막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설명이 가능해야지 이해가 된 거지. 그 다음에 우리 공부라는 것도 정도가 있잖아. 공부의 정도. 공부의 정도는 개념을 열심히 한 다음에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해봐야 되겠지. 그래야 개념이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야 자기의 개념이 올바르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개념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럼 문제를 풀 때 도대체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뭐 그냥 아무 문제나 풀면 안 되잖아. 어떤 문제를 풀어야지 개념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거지? 기출문제만큼 검증된 문제가 있나? 모의고사 문제라던가 학평 문제, 모평 문제, 그리고 수능 문제까지. 그게 제일 검증된 문제잖아. 그런 검증된 문제, 그리고 수능의 확률이 높은 문제, 출제 확률이 높은 문제.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거야. 그만큼 검증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검증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수능에 대한 감을 익혀보는 거지. 그래서 기출문제를 먼저 푸는 거지. 아이고 배야. 기출문제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풀면 안 되지. 이게 뭐가 문제냐면 교육과정에 또 안 맞는 보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 기출문제 중에 이런 것들을 조금 엄선하고 선별하고 분류를 좀 해야 돼.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서 이번 교육과정에 맞는 그러한 문제들을 위주로 우선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그 중요한 것은 아무 기출문제나 순서 없이 막 푸는 것이 아니라 좀 난이도별로, 그리고 좀 유형별로, 그리고 비슷한 자료를 분석하는 그런 자료 해석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비슷한 자료들을 이제 모아놓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막 문제를 푸는 거는 좀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단계별로 좀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히 어려워지게 난이도별로 정리도 하고, 그리고 좀 자료들도 유형별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봐야지. 그냥 무턱대고 막 어려운 문제만 냅다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거나 그러진 않지. 그러니까 좀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들로 우리는 수능에 대한 감을 익혀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보자고. 자, 우리 이제 지구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전역으로 개념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력을 통해서 이제 수능에 대한 감을 한번 익혀볼 거예요. 지구력은 사실 뭐, 수능은 나와의 계속 싸움이죠. 나와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지구력, 뭐 지속력, 지혜력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전력을 다 완벽하게 잘 마무리해줬다면 이젠 지구력으로 우리 한번 수능에 대한 감을 잡아보고 그 감을 통해서 수능에 대한 자신감을 한번 또 얻어보는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네. 콧물도 계속 나고. 자, 우리 정말 여러분들, 우리 지구력으로 한번 수능 대박을 한번 또 기원해 봅시다. 간절함은 기적을 만듭니다. 절박함이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기적을.
우리 전국에 계신 풍만 여러분들, 한 문제 한 문제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풀어내보고 수능의 다 감을 한번 쭉 끌어올려. 마음이 아파.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번 해내봅시다. 화이팅. 나 지금 산책, 다시 사무실로 가는 중. 연구소로 촬영하러 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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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고 고 고 고. 뭐야, 벌써 끝났네. 이제 지구력 1강부터 가보자고.